네, 오늘 새벽에 마감된 뉴욕 증시가 급락을 하면서 지금 우리 증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근영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뉴욕 증시가 좀 급락을 했는데요. 어떤 공략주 준비하셨습니까? 예, 뭐 많이 올라 있는 종목보다는 펀더멘탈에 근거해서 실적이 상향 조정되는 종목 중에 하나를 골랐습니다. 오늘 종목은 진성TS입니다. 대부분 헝다 사태 영향 때문에 기계 업종들이 악영향을 미치면서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만 진성TC 같은 경우는 비중국 매출 비중이 70% 이상입니다. 따라서 지금 미국의 주택과 건설 경기가 여전히 좋은 상태이고 내년부터는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인프라 부양 투자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대한 부양안이 하반기에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인프라 부양안은 오래된 철도나 항만, 도로, 교량 등에 대한 교체뿐만 아니라 대륙을 횡단하는 전력망 구축이라든지 대규모 재생에너지와 수소 프로젝트 건설 등이 포함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건설 기계에 대한 미국 측의 수요가 상당히 폭발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진성TC 같은 경우는 단순히 주택 건설 경기에만 의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최근에 중국 건설 기계 시장의 약세도 불구하고 하반기 매출 전망도 좋습니다. 미국 등 비중국 시장의 산업 경기 회복에 따른 건설 기계 수요가 상당히 좋은 상태이기 때문이고요. 또한 부품에서도 모듈화로 통해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고 고객사들도 확대하는 등의 동사만의 노력이 견조한 매출 증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3분기와 4분기 매출은 각각 1060억 원과 1082억 정도로 추정이 되면서 전년 대비 각각 52%와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판가 인상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상반기 영업이익률이 다소 부진했지만 하반기부터는 아마 원재료 가격에 대한 상승에 대해서 판가에 대해서 반영을 하면서 판가 인상으로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분기부터 바로 판가 인상에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부품에서 모듈화를 통해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고객사 다변화 그리고 수수 사업 등의 신규 사업 확대 등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멀티플 확대는 충분히 가능한 상태이고요. 밥켓이나 히타치, 디어 등 신규 고객에 대한 제품 확대를 하고 있으며 또한 미국 고객들의 컴팩트 트랙, 로더 등 일부 건설 기계에 대한 내년 물량 구매 요청이 예정보다 크게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최근에 수수 사업 부분도 PAFC 등 부품을 공급하면서 다른 타입의 연료 전지용 부품도 납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규 사업, 그러니까 수소 사업에 대한 신규 사업의 확대 전략이 또한 멀티플에 어느 반영이 되어야 될 시점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17,000원 정도, 손절가는 11,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공략주로 진성 TEC를 말씀을 해주셨고요. 펀더멘탈 개선에도 불구하고 저평가가 돼 있다면서 지금 추천 이유를 공략 이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박근영 차장님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아까 저희가 네. 말씀드린 대로 오늘 아침 그 뉴욕 증시가 큰 폭을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네. 우리 증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어떤 흐름을 좀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기본적으로 일단 노이즈는 발생을 했습니다. 오늘의 발생 요인은 크게 두 가지 정도인데 헝다그룹의 오늘 채무 유예 관련된 부분에서 부채 상환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9월 30일 미국의 뭐 부채 관련된 디폴트 관련된 이슈가 있죠. 미국의 디폴트 관련된 이슈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 다 단기 노이즈로 끝나면서 결국은 해결이 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노이즈가 만약에 주가의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저점 매수의 기회로 될 수 있습니다. 헝다그룹의 리스크는 중국이 감내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미국이나 유럽 쪽에 퍼지지 않는 리스크로 보기 때문에 이것도 단기적인 이슈이고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의 국채금리가 단기적으로 좀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기준이 되고 있는 10년물 국채금리가 빠르게 올라가면서 1.5% 이상으로 올라왔는데 속도의 문제가 있고 기존에 올라왔던 고점 수준이 1.7에서 1.8%를 돌파하느냐의 문제가 다소 있는 상황입니다만 이런 금리 문제 부분은 결국은 4분기에 리오프닝 관련된 부분이 확대되면서 결국 백신과 더불어서 경제 정상화가 되면서 성장률이 결국은 고무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지금 3097 정도 포인트로 와 있는데요. 지금 밸류에이션이 PER 10배 정도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방에 대한 이슈가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 3050 정도 수준에서의 하방 경직선을 놓고 저가 매수에 들어가면서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최근에 어떤 유동성 문제는 결국은 조금은 줄어드는 유동성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사기보다는 다소 조금은 실적 중심의 슬림화가 필요하고요.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로테이션으로 스타일 변화는 충분히 필요하고요. 특히 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주에 대한 집중적인 슬림화 부분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네, 유동성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성장주보다는 가치주에 주목할 때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